아, 저는 이제 그때마다 좀 식상한 얘기로 이런 얘기를 해요. 저 바로 이병철 회장이 동시에 고3이었잖아요. 한 사람은 이제 정용진, 한 사람은 이재용 회장이고. 근데 두 사람이 대학을 갈때 학과를 예, 즉 외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정해준 거죠. 아, 동양사학을 해라, 서양사학을 해라 한 줄. 그래서 사학을 통해서 인간을 배우고, 그리고 경제경영을 나중에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배워라. 그렇게 해서 가서 저이 정용진도 미국 가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일본 가서 경영학 공부했죠. 그 얘기는 이제 아, 그만큼 인문학이 중요하고 인문학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나서 실용학문인 경영학이든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인데,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급식 비환영되는 사람들은 아니 그거는 그저 학력과 성적이 서울대 경희대를 갈 성적이 안 나기 때문에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를 가게 한거 아니겠냐라고 하는데, 그건 모르죠. 그랬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병철은 책을 뭐 경제학 서적이나 뭐 우리가 이제 우리 부자가 되려면 읽는 책 중에 제 대학 후배 그 친구도 엄청 열심히 읽었던 책이 혼마 문외이사의 책에 이제 저희 말하면 이제 선물 거래로 이제 돈번 방법을 캔들차트를 보여준 책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안 읽고 다 동양 고전과 이제 삼국지 이런 책들만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을 통해서도 전략을 배우고 리더십을 배우고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으면, 꼭 경제학의 재무제표 보는 방법, PER, PSR, PBR, 뭐 같이 뭐 여러 가지 계산하는 방법들 이런 거 몰라도 인문학적으로 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평균만 따지면 대한민국에서 부자는 서울대 출신들이 제일 부자일 거예요. 근데 그건 평균값인 거죠. 서울대를 나온 아주 거대하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평균인데, 서울대를 나오고도 부를 못 이룬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서울대는 공부를 따지면 대한민국의 상위 0.1%가 가는 대학이니까, 그들이 성공했으면 더 많은 돈을 다 벌었을 텐데 꼭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이제 법대나 지금 로스쿨이죠, 경영대 그리고 의대 이 출신들이 소득이 평균적으로 높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예외의 존재들, 서울대, 연대나 고려대를 나오지 않고 법대나 경영대나 로스쿨이나 경영대나 의대를 나오지 않고도 자기만의 투자 철학과 자기만의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성공한 사람들은 주변에 얼마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이라는 것이 반드시 학벌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돈은 자기가 읽은 책과 통찰력과 경험과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따라오는 그 무언가지, 그것이 그중에 하나인 나의 솔직히 말하면 오지선다 객관식 정답 찾기에 뛰어난 재능 하나로 나에게 돈이 그치? 주어진다. 이런 논리는 성립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책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학벌보다 돈이 좋습니다만 이런 책을 쓴 어떤 여자 한지사분의 책이 있는데, 아,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실 근데 바뀌었어요. 최근 몇년 사이에 애들한테 물어보면 저는 아유 돈 많은 백수가 최고죠, 뭐 법무주 될 거예요라고 하다가, 최근에 의대 열풍이 되면서 또 사람들이 이제 의대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의사를 받는 게 그야말로 의사 입고로 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그 병원 원장, 이게 의사의 전부의 삶,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이제 저 입시에 대한 열풍이 다시 커지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한 최근 2020년부터 한 3년 동안 유동성 장세로 엄청나게 돈이 풀리면서 주가가 많이 그냥 폭락했다가 폭등해서 많은 사람이 돈을 벌었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기회를 놓쳤지만 엔비디아가 폭락하고 있을 때 사가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몇십 배,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거는 엔비디아를 2016년 때 그때 딱 알파고가 뜰때 샀대요. 그때 엔비디아는 그래픽 칩으로 GPU로 약간 이제 이름을 날릴 때였는데, 아, 인공지능이 연산 능력이 필요하면 GPU가 더 필요하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하나 사놓고 한 4천만 원 샀나?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40억 됐다는 거예요. 100배 됐다는 얘기죠.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서울대 경영대를 나오거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거나 서울대 의대를 나오거나 꼭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서울대 컴공과 출신도 아니고, 서울대 컴공과 하면 가장 머리가 좋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인데도 그 서울대 컴공과 나온 문성룡 교수, 문병룡 교수가 그 만들어가지고 알고리즘 투자한 것인 거 보세요. 성적 병도 안 좋습니다. 예. 그렇게 공부의 양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 학문적이라고 해서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인문학적 어떤 통찰력 상 말고 소위 말하는 전문적 학문적 깊이성과 어떤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그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것과 돈의 어떤 비례관계는 별로 없어요.
애널리스트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애널리스트나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왜 50대 넘어서도 뭐 이제 3프로 TV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건 아직 경제적 자유를 못 잃었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맞는 얘기죠. 그들이 돈을 벌었으면 왜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투자 정보를 하게 했겠습니까? 본인이 알고 본인이 투자하지. 제가 제 딸은 벌써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도 10년도 훨씬 넘었고, 만약에 근데 제가 그 딸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제가 좀 딸을 늦게 낳아서 제 딸이 만약에 지금 고3이나 고2가 된다면은 대학은 보낼 거예요. 일단 아, 대학 가서 이제 말고 뭘 해서 하자 하자는 얘기는 하지 않고, 대신 저는 의대를 보낼 생각은 없고요. 저는 제자를 컴퓨터나 인공지능을 공부하게 하고 싶어요. 저라면 솔직히 말씀드리고, 컴퓨터나 인공지능은 진짜 진짜 무시무시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진짜 게임 체인저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뭐 정보와 관련된 혁명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변화와 그게 기회가 될 수 있고 위기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줄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 최전선에 서라. 그래서 올해부터 고려대학교랑 연세대학교가 의공 인공지능 학부가 생기고, 서울대학도 이제 인공지능 융합 학부가 이제 조만간 생기고, 모든 대학들이 상위권 대학들이 컴퓨터 공학과만 있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 학과도 신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래 5년 뒤 10년 뒤 생각하면은 의사들은 지금 숫자들이 해마다 또 2천 명씩 늘어나가지고, 숫자들 늘어나면 돈만 되는데 몰리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강남의 성형외과 일반이나 강남의 피부과 일반이가 옛날에 월 1,500 정도 받다가 지금 500, 600으로 떨어졌다 이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어떻게 따라가지고 앞으로 즉 수요가 더 많아질 분야인 인공지능 컴퓨터공학 쪽이 오히려 저는 더 미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재밌는 게 의사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부자들은 책을 많이 읽고 장식용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저는 뭐 조지 소로스나 뭐 워렌 버핏의 서가를 보지 못했는데, 그들 서가에들 대충 꽂혀 있을 책이 보이긴 하가요, 눈에. 뭐 얘들의 소로스의 책에는 칼 포퍼의 책들이 쭉쭉 꽂혀 있겠죠. 책 속에서 이렇게 저는 무슨 세 단어가 끔뜩끔뜩 보이는 거예요, 저만. 제가 부자의 서재를 가보고 부자의 서재에서 볼 때마다, 아, 이 사람들은 책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는구나. 아, 이 사람들은 두려워서, 이게 자신감의 반대말은 불안감이잖아요. 사람 모를 때 불안감이 생깁니다. 이제 내가 이 주식을 팔어? 이 주식을 이거 가져야 돼? 불안하니까 갑자기 남들이 파니까 따라서 팔게 되고, 자신의 주관이 해체가 되고, 어떤 쉽게 말하면 남들 따라하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신감과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 그 통제는 본능적인 통제, 공포감 같은 것도 통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나의 탐욕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자신감을 얻는 코드로, 그래가지고 문학책들이나 인문학, 역사학, 철학책들을 구비해놓고 틈틈이 그때마다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보면서, 저도 책을 뒤쪽에는 이제 SF 문학 읽으면서 SF 문학을 통해서 사회 변화를 읽는다고 했잖아요. 그들 보니까 그런 이제 부자들은 물론 바빠서 사람 만나는 시간도 있지만 분명히 조용히 혼자 시간을 갖는 경우에는 책들을 많이 읽죠. 그래서 그런 책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나 그 변화에서 내가 무엇을 패치를 해야 되고, 그 변화에 때로는 내가 그 저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변화를 따라야 되는지 이런 판단들을 책을 통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전반적으로 책을 읽고 나면 자신감이라는 세 글자가 생기는데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가 만약 계시다면 여러분 자녀가 독서를 할 때 얻게 되는 가장 큰 장점도 그 비슷한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신감과 통제감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자녀가 책을 많이 읽게 되면 그런 자신감과 통제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이제 의대를 많이 보내니까 의대 관련한 학생들이 책들을 권해오고, 그래서 그 맞는 책들을 권해주는데, 저도 그냥 이런 책을 읽었다 정도로만 끝나는 책도 있는데, 어떤 책은 굉장히 이제 저에게 어떤 자신감과 어떤 저를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굉장히 초반에는 엄청난 스피드로 파고들다가 어느 순간 그냥 딱 거기서 멈추고 금방 뭐 탈진하고, 그래서 어떻게 집중력이 이제 중간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관심이 이렇게 자주 바뀌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특히 페북에 충동적으로 글을 많이 올리는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많다고 하는데, 페북에 보면 정말 막 여가되지 않고 막 그냥 반응 보려고 막 그런 글들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나는 관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홍해걸 이제 의학 전문기자의 말에 따르면 그게 관종이 아니라 성인 ADHD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럴 수 있겠다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제 얼마 전 일본에 정신과 의사가 쓴 책, 교도소의 정신과 의사라는 책으로 아주 좋은 책이에요. 아, 교도소에서 그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정신과 상담을 했던 그 저 사람들의 의사가 쓴 책이니까. 그래서 성인 ADHD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나의 내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야, 이제 내가 문제가 뭔지 알았어. 그리고 성인 ADHD는 리탈린이라는 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난 해결하기 생기면서 내가 그 책을 읽는 순간, 내가 이제 의대 입시에서 내가 최강자라는 자신감도 있었지만,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나의 최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끈기가 부족하고, 항상 조기에, 처음에는 굉장히 빠른 페이스로 나가다가 중간에 탈진해버리는 이 문제점의 원인을 찾게 되니까, 내가 나 자신을 그만큼 알게 되고, 자신감을 얻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되는 거죠. 진짜 책 속에 답이 있습니다. 진짜로. 한번 그 책을 한번 여러분, 이 교도소의 정신과 의사라는 책은 정말 읽어보실 만한 책이에요. 정말 되게 재밌더라고요.